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 나는 2D 찌꺼루 공포 게임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어요. Z 결정, X 취소 선택지로 돌아가기. R 제시자.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 살인 사건 당일. 게임 소리 적당한가요? 오, 뭐야 이게? 오, 내가 생각한 게임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그 스펀지 그 징징이의 자살 같은 게임이 아닌데? 오, 싱크대 안에 커피잔이 들어있다. 자세히 본다. 만져본다. 냄새 맡는다. 자세히 봐야죠. 일단 두 개의 잔에는 커피 그럼 마셔야죠. 남은 건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오렌 커피에서 오렌지 맛이 난 오렌지 향이 난다고? 오렌지향 커피? 오렌지향 커피가 있어요? 세상에 존재해 그런 게? 게임 소리 좀큰거 같아서 좀 줄일게요. 있다고? 아 그래? 만져본다. 커피잔 오래되어 보인다. 그 담겨 있는 커피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다. 그만둔다. 커다란 캐리어 가방이 있다. 시체를 넣는다. 내가 범인인 거야? 아니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 했잖아. 난 범인이 아니야. 난 범인이 아닌 뭐야? 좀 지켜본다. 별다른 거 없는 거 같다. 일단 여기서 얘가 이거 내가 죽이지 않은 거면 얘 단서를 찾아야지. 맥을 짚어본다. 죽어 있다. 시체 자세히 본다. 가슴과 복부에 수차례 칼에 찔린 거 같다. 칼 피해 젖은 칼 있다. 자세히 본다. 아직 굳지 않은 붉은 피가 빈집까지.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게 흉기인 거 같다. 흉기 단서 얻었고. 오렌지향 커피와 흉기. 자, 또 뒤져볼 수 있는 게 시체는 나중에 넣고요. 한번 좀더 뒤져볼 수 있는 게 보고 한번. 아, 넣어봐 그냥 넣어. 아, 가방이 크기가 작아. 어떡하냐? 오, 뭐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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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범인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그문 열어, 문 열어, 가서 문 열어, 문 열어. 저 범인 아니에요, 범인. 문 열어. 방금 못 보러 오거나 물어봐야겠다. 도전님 두치에게 팽각 감사. 뭐지? 밖에 아무도 없. 어? 여섯 번째 엔딩 시체. 뭐야 이게? 기록 시체. 아, 10가지 엔딩이 있어요. 오, 아, 하는 플레이마다 다 다른데? 그냥 바로 나가봐. 그러면 나간다. 아, 2년 전 우선 10개 감사합니다. 뭐야? 공개 수비. 오케이, 몇 번째 엔딩이야 이건? 7번째 엔딩. 좋아. 오케이.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 112. 경찰입니다. 신고하신 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체는 저기 안에. 당신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의 모든 발언은 착각이 무슨 말이죠? 저는 그냥 무슨 신고를 한 것뿐인데. 당신의 신고 전에도 한 건의 신고가 더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사람이 싸우는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비명소리와 함께 조용해졌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집안을 수색해서 당신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나온다면 풀어드리죠.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면 풀어드리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만요. 이거 놔! 살인범. 아, 기록에서 누르면 설명이 나와? 안 나와. 야, 이제 봤던 거 나왔잖아. 어?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증거를 모으지 못했으니 당신은 지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시체? 당신은 살해당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끝이야 이게? 공개수배.
당신은 모든 증거를 모으지 못했으면 당신은 질문을 남기지 않았으면 당신은 구조 요청도 신고도 하지 않았어. 어? 아, 그냥 나간 거구나 이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체를 맥을 짚어본다 하자마자 신고하는 거지. 맥을 짚어본다 하자마자 신고. 똑같나? 똑같네. 아니 왜? 여러분 뭐 아직 공략해달란 말 안 했으니까 스포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똑같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시 가슴을 본다. 가슴을 본다. 맥을 짚어본다. 이쪽 문은 뭐지? 이쪽 문. 아까 했던 걸 그대로 한번 해볼게. 어 뭐야 뭐 못 봤어. 다시 열어본다. 무언가 들어있다. 자세히 본다. 튼튼해 보이는 줄통이 들어있다. 죽는다. 이건 죽어야지. 줄통을 얻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 어 게임 되게 신선해요. 좋아요. 옷장 안에는 지저분한 옷이 몇 벌 걸려있다. 좀 더 뒤져본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다. 좀 더 뒤져본다. 옷 가지 사이에 끼어있던 손전등이 굴러떨어졌다. 가져간다. 손전등을 얻었다. 피해 젖은 칼이 있다. 주워. 칼을 얻었다. 내가 이 칼 들고 쟤 죽이면 안 되나. 아까 쟤 문 열면 죽으니까 문 열지 말고. 시체 토막내. 맥을 짚어본다. 죽어있다. 이게 계속 있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아. 삐리 그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네. 가슴과 복부에 수차례 칼을 찌른 것 같다. 조져. 그냥 개 같은 거 귀찮아 죽겠네 씨. 어 소리 봐. 어 쉣. What the fuck. 자 이제 토막 했으니까 시체를 넣으세요. 토막살인범 엔딩 다섯 번째. 자 기록 엔딩에서 한번 보자. 다섯 번째 토막살인범.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잘게 토막냈으면 당신은 모두 증거를 모으지 못했습니다. 김현장이 질문 남겼습니다. 노코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구조 요청도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나는 그 남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엔딩을 봐야 돼요. 어 뭐야? 어 살해서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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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신고 119 119 119 119 119 119 119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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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살았어. 사람이 사람이 살았어. 사람이 살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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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안 죽게. 여기 경찰 경찰입니다. 당신 사람 미수혐의 이런 개. 당신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 당신은 모든 증거를 모으지 못했어. 당신의 지문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119에 구조 요청하였습니다. 뭐지? 그 아까 시간초가 20초나 주는 거 보니까 증거를 모으고 얘를 얘가 살아 있을 때
여러분 이거 한 번 죽었으면 계속 죽어있나요? 게임 다시 해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살아있는 게 나오나? 그래? 그럼 뭐가 남았지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해본 거 같은데. 일단 옷장 안에서 손전등 하나 있고 피해 젖은 칼 카드 있고 이거 내가 주워야 돼? 증거 찾아보고 노크하면 문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있는 거지 대체? 경호의 수가? 노크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칼을 주었잖아. 얘가 만약에 오지? 그럼 문 열어주면 싸우지 않을까? 그런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초파에 빨간색이 안 빠져요. 바지네? 붉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다. 나도 그도 붉은 머리가 아니다. 잘못 눌렀다. 아, 짜증나. 씨. 근데 뭔가 좀 다른데. 경찰인데 신고하신 분인가요? 시체는 저 안으로. 아, 똑같네.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지문 남기지 말고 이런 거 가져가야 돼? 그러면? 이런 거 뒤지는 것도 지문이 남잖아 그러면. 또 문 두드리는데 무시해? 무시한다. 열지 않는다. 신고? 내 신고? 내가 아까 이때 신고하지 않았어? 아, 똑같은 거 하잖아. 아이.